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. 오늘은 여러 가지 네임택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제가 레진 아트를 할 때마다 레진 양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항상 레진이 많이 남았었거든요. 그 남은 짜투리 레진들로 이렇게 네임택들을 만들었었어요. 네임택 만드는 게 간단하기도 하면서 너무 귀여워서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몰드로 네임택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그럼 네임택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. 먼저 8시간 정도 경화시켜 줄게요. 이제 두 번째 층 색들을 채워줄 거예요. 둥근 레이스 네임택에는 투명에 펄 파우더만 추가해서 넣어봤어요. 하트 레이스 네임택에는 진주펄 조색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넣어봤어요.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. 세 번째 네임택에는 노란색 바탕을 깔아줬어요. 솔직히 좀 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? 이대로 24시간 경화시켜줄게요. 드디어 타령할 때가 됐어요. 얘는 좀 걱정되니까 리본들 먼저 타령해 볼게요. 오, 완전 새까맣게 엄청 잘 나왔네요. 되게 까만 리본 매력 있게 나왔어요. 이것들도 타령해 볼게요. 아, 예쁘다. 예쁘게 잘 나왔네요. 이것도 되게 궁금한데. 오, 가까이서 보면 진짜 미세하게 진주의 그런 펄 느낌이 나요. 엄청 예쁘네요. 그럼 제일 걱정되는 이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오,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는 귀엽게 나온 것 같네요. 세 개 다 경화도 잘 되고 잘 나오긴 했는데 이거 두 개는 세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얘는 살짝 동떨어지긴 하네요. 뭐 어쨌든 스티커로 한번 꾸며볼게요. 이 네임택은 액자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액자 속 그림처럼 한번 꾸며봤어요. 이 리본 크기가 딱 적당할 것 같네요. 이 네임택은 촌스럽게 나온 김에 살짝 키치하게 한번 꾸며봤어요. 이제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? 이제 투명한 레진을 얇게 한번 깔아서 코팅해 줄게요. 24시간 경화시켜 주겠습니다. 이제 완전 경화들이 끝나서 군번줄들을 달아줄 건데요. 각각 어울릴 것 같은 군번줄을 골라봤어요. 군번줄들을 달고 완성해 보겠습니다. 군번줄을 달아주니까 정말 금방 완성하죠. 이렇게 세 가지의 네임택이 완성됐습니다. 이거는 투명한 리본이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달아줘봤어요. 이건 검은 리본이 포인트가 돼서 예쁘죠. 이건 제일 어떻게 꾸밀까 계속 고민했었는데
스티커들로 이렇게 꾸미고 나니까 나름 귀엽게 잘 된 것 같아요. 그 제가 처음에 이 토핑들 자리를 잡느라고 UV LED 레진을 바른 뒤에 이액형 레진을 부어봤었거든요. 그랬더니 테두리가 엄청 지저분해져서 그게 계속 거슬려서 붓 위에 테두리만 도밍해줬어요. 훨씬 깔끔해졌죠. 쉐이커들 만드는 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네임태그 만드는 방법도 간편하고 따로 후 가공할 필요들도 없어서 꽤 종종 만들게 될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